사비 에르난데스의 예언이 이번에도 적중할까요? 2월 1일 밤 11시에 열리는 2019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결승에서 카타르와 일본이 우승컵을 놓고 격돌합니다. 결국 사비의 예상대로 된 것입니다. 사비는 바르셀로나의 레전드 미드필더이자 현재는 카타르 알사드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카타르 방송 알카스에 출연해 각 팀들의 아시안컵 성적을 예측하며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요. 지금까지 사비의 예측은 기가 막힐 정도로 들어맞고 있습니다. 8강에서 한국의 카타르전 패배를 비롯해 카타르와 일본의 결승 대진표까지 모두 사비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습니다. 사비가 예언한 이번 대회 우승팀은 카타르입니다. 카타르는 이번 대회에서 완벽한 공수 짜임새를 보여주고 있죠. 아시안컵 6경기에서 16골을 넣는 동안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8골로 대회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알모에즈 알리를 비롯해 아크람 아피프, 부알렘 쿠키 등 선수들의 골 결정력이 카타르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안컵은 결승전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비의 예상대로 카타르가 일본을 넘고 아시안컵 첫 우승을 달성할지 축구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